월가에서는 미국 시간으로 예정된 양대 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100년 전에 발생했었던 광란의 20년대가 재현되느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대형 기술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학 개미들에게 오늘은 특별히 더 중요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 시간에 미국의 4월 고용 쇼크를 진단을 해드리면서 테이퍼링 우려가 완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월과 페드가 곤란해졌다라는 시각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오늘 뉴욕 증시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4월 그 고용통계 네. 여러 얘기가 많았었죠. 뭐 금융 완화 지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4월 고용통계에 대해서 어제 자세하게 진단해 드렸습니다. 경기 회복이 둔화된 게 아니라 경기 회복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또 고용에 있어서는 종전과 달리 사실 미스매치, 버틀넥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고용 통계가 부진하게 나왔다 해서 이것이 금리 완화가 지속되고 테이퍼링 우려가 완화된 게 아닙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오늘 고용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그 고용 통계는 이렇게 발표하거든요. 주간 실업자 건수 같은 단기 지표, 그다음에 지난 그 월별 지표를 이렇게 반영하고, 그다음에 여기 추세적으로 보는 지표가 오늘 발표했던 한국경제신문이 아까 서 이사께서는 고용 동향 지수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트렌드, 고용 추세 지수로 이렇게 저는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한국 용어는 Employment Trend Index에서 고용 추세 지수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시계열 분석에서 이렇게 그때그때의 불안정 지수를 제거하고 사실 그 트렌드를 이렇게 보는 지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지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4월 고용 지수, 신규 고용 창출이라든가 실업률은 좀 이렇게 부진하게 나왔습니다는 고용 추세 지수는 105.4로 나왔습니다. 3월에 그 102.3에 대비해서 상승한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해 신규 고용이 부진한다든가 실업률이 상승한다든가 또 테이퍼링 우려가 완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변한 게 없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버틀넥 미스매치지 그것이 경기 둔화가 됐다, 금융 완화 지속된다, 테이퍼링 우려가 완화된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확인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월가에서도 시각이 나오죠. 그래서 월가에서도 파월보다는 앨런의 진단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고용통계 문제 관련해서 앨런도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추세가 변한 게 아닙니다.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진단이 되는데요. 그런 쪽으로 빠르게 진단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 이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는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도 앨런의 시각을 동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인베스트뱅커 중에서도 골드만삭스도 고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 하는 이런 쪽을 얘기했는데요. 오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관심이 됐었죠. 오늘 나스닥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테이퍼링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나스닥이 2.5% 이상 급락했죠. 근데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1.60을 기록했습니다. 테이퍼링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한때에는 이것이 1.50 밑으로 떨어졌던 게 엊그제 일이었었죠. 근데 정확하게 토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8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1.48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었는데요. 이것이 그 1.60으로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역시 미국의 국채 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나스닥 지수가 특히 대형주, 팡스라든가 마가돕정, 그리고 우리 서학개미 입장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인물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죠. 그다음에 뭐 돈 월인가요? 뭐 이렇게 돈나먼이요, 캐시우드, 돈 그렇죠? 나가도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 주식이라든가 갖고 있는 이런 ETF 같은 것이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 미국 시간으로 오늘은
미국의 그 기술주 지표가 이제 내일 발표죠. 그에 앞서서 두 가지 양대 행사가 있는데요. 대형 기술주와 관련해서 사실 이 경고를 했던 주체가 지금 발언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오늘보다도 오늘 그 나스닥이 떨어진 것보다도 오늘 저녁 때 아마 이분의 얘기가 더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연준 페드가 발표한 견고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이 Roaring Twenties라는 게 월가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중앙은행에서는 금융안전성, 거시금융안정성이 주 목표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사실 그 인프레, 물가안정에, 고용창출에, 그리고 그걸 백그라운드 차원에서 금융의 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금융안정보고서를 이렇게 발표하는데요. 지난주에 그 금융안정보고서가 나왔죠. 그게 겹치다 보니까 사실 그 테이퍼링 우려가 되면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페드에서 금융안정보고 발표할 때 처음으로 그 자산 부분의 거품을 우려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암호화폐라든가 스펙들 다 아시죠? 이 투기자금이 많이 몰려가고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에 그 거품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 거품은 지금 주식과 암호화폐와 스펙에 이어서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 집값이 미쳤다 하는 이런 쪽에서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 집값이 미쳐 있습니다 하는 쪽도 얘기했습니다는 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을 비롯해서 최근에 목재값 많이 올라가죠. 목재값뿐만 아니라 구리라든가 이런 쪽에 비철금속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투기자금들이 몰리면서 전반적으로 거품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이런 쪽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사실 그 Roaring Twenties에서 광란의 20년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광란의 20년대가 새로운 용어로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어에 비례되는 것은 100년 전이니까 1920년대가 되겠죠. 그래서 1920년대 후보 대통령이 나왔을 당시에 사실 증시가 광란의 거품이 되면서 29년 대폭락하고 이것이 1930년대 대공화로 이었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페드 입장에서는 자산 거품의 거품을 보통은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융완화를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또 파월 의장에도 금융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에서 사실 그 페드가 그 발표했던 금융안정보에서 자산 부분의 거품을 우려한다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금융안정보에서 나오는 요보에선 페드 내 인사 간에 파월과 다른 사람의 인사 간에 지금의 주식시장이라든가 자산시장 보는 시각도 다르고 고용시장 보는 것도 다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차이필이 높은 것이 사실상 그 장기성 상품을 갖고 있는 보험사 그리고 빌황이 이렇게 주도했던 아케코스칼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그림자 금융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실폭이 크고 있는데요. 여기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보험사와 헤지펀드를 경계했습니다. 지금 그 자산 부분의 거품을 우려하는 시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도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고용 문제 특별히 없다, 문제가 없다 하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급등하게 되는 거고 국채금리가 급등해서 우리가 보면 이번에 고용 통계가 발표하기 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57에서 5.8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루 만에 1.60을 됐지 않습니까? 고용 통계가 부진하다, 금융 완화가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렇게 진단한 시각들이 얼만큼 그 하루 만에 번복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밝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미래 그 잠재가치를 결정하는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래 잠재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나스닥 이런 지수가 개형지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차입비율이 높은 장기성일수록 그만큼 수익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레버리지 부율도 그 레버리지의 코스가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와 헤지펀드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뭐냐 근거가 없이 이렇게 얘기했던 테슬라 이런 주가가 많이 떨어진데 니콜라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는
그다음에 캐시우드 이런 쪽에 이렇게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4월 물가지표가 발표되는 오늘 많은 연준 인사들의 발표가 앞서 있었습니다. 페드의 금융안정보고서를 주도했던 사람이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보다 더 주목을 받는 인물이라고 하던데요. 네, 오늘 그 연준 인사들이 미국 시간으로 10일이죠. 네.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시작되죠. 오늘 밤부터 많은 연준 인사들이 블랙아웃 기간을 이렇게 벗어나서 지금 인사들이 하는데요. 많은 인사들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브레이너, 레이얼 그 브네일의 이렇게 발언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왜 유독 브레이런드의 그 연준 이사의 발언에 오늘 주목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이렇게 파월 의장이 금융 완화 지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 미국의 자산 부분의 거품을 경고했던 페드의 금융 안정 보고서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여성으로서 2014년 제닛 앨런과 함께 이게 이제 의장으로 임명됐죠. 네. 지금 재무장관이지만 이때 동시에 이사로 임명됐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인물이 좀 관심이 되는 것은 일단 금융안정보고서를 그 주도했다는 이런 시각과 함께 사실상 바이든 정부에서는 제닛 앨런보다도 재무장관으로 더 검토했던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컨트롤 타워일 때 제닛 앨런과 굉장히 경합 관계를 이었었던 분이 페드의 브레이너드 이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의 교체 문제가 월가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 미리 전해드렸죠. 그래서 내년 2월에 그 임기를 맡고 있는 파월 의장의 의장이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가장 그 차기 페드 의장으로 이렇게 임명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만큼 자 오늘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채금리가 1.60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산 부분의 거품을 우려했던 이 브레이넌 이사가 오늘 어떤 식으로 미국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자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까 경우에 따라서는 테이퍼링에 얘기할까 하는 측면이 네. 굉장히 월가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파월과 페드의 고민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4월 고용 통계만 놓고 보자면 단순히 현재의 금융 완화를 지속하기에는 어떤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 4월 고용 통계에서 네. 고용 추세 지수는 이제 오늘 발표했지만 지난번에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던 두 가지죠.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게 부진했다는 네. 측면. 그다음에 실업률이 거꾸로 올라갔다는 측면이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경기 둔화다. 그래서 금융 완화가 지속된다. 이런 쪽으로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언론에 이제 종사하는 입장에서 기자들이 너무 사실 세부적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쓰십니다. 물론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데는 아주 심도 있게 해서 경기 둔화가 아니라 경기 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 게 정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문직은 미스매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경기 회복되니까 전문직의 노동력 수요는 증대한다. 근데 공급하는 사람이 훈련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용 단순히 전문직의 신규 고용이 부진하다면 네. 경기가 둔화되는 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 회복에 따라서 노동력의 수요는 증대하는데 훈련된 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단순히 고용 부진이 이렇게 경기 둔화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위층은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코브라 역살입니다. 왜 신규 고용이 부족할까? 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원금을 충분히 많이 주기 때문에 내가 굳이 뭐냐? 굳이 이렇게 되냐? 굳이 일자리에 나서느냐. 그러니까 신규 고용 부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률은 어떠느냐. 실업률은 자 경제활동인구는 변하지 않더라도 자 실업자 수는 변할 수가 있죠. 왜냐. 사실 그 실업자의 정의는 일하고 자는 의욕이 증대할 때 의욕이 있을 때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하위 계층들은 지원금 때문에 일자리에 나서지 않는다. 그런데 적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뭐냐.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노동시장에 뛰어들다 하더라도 좀 연봉이 높은데 IT 쪽 이런 네. 쪽으로 이렇게 지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IT 쪽의 전문 직군들은 뭐냐면 자 훈련된 인력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규 고용 26만 6천보다 더 많은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고자 하는 의욕이 증대했는데 일자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률이 6.6에서 6.1로 증가한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 버틀넥 현상이죠. 전형적으로. 버틀넥 현상이니까 통화정책의 일반적인 선진국 통화정책에서 자 금융완화 가지고 이제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실업률이 14%에서 6%대까지는 금융완화를 해결했는데 지금 질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네. 질적인 문제는 통화정책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반적 보편적 통화정책이 선진국이다. 금리를 변경시키는 것은 뭐냐? 그래서 전 앵커나 나나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거다. 돈을 풀고 적은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전에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앨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재정 쪽으로. 그래서 뭐냐? 자 앨런 쪽으로 재정 역할을 주도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경기부양책 이거 재무부 책임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인프라 확충 계획 이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 공화당이라든가 이런 데 합심 국민 합쳐서 이거 좀 통과시켜야 모든 사람이 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놔둔 거거든요. 경기부양책 때문에 경기부양책 선언 때문에 자 바이든 대통령 선언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 사실 그 이렇게 그 미국의 그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처해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용통계에서 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재정이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파월 장보다는 재정의 주책임인 재정의 재무부의 앨런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화정책은 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지요. 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금리를 변경하는 거 의회 거칠 필요 없습니까? 그런데 재정은 국민의 세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적자부채 반영하더라도 후손세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다음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에 사실 공화당에 이렇게 입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했던 겁니다. 어떨 때는 그 경기부양책이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적다 하다가 오늘 또 이 경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주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경기부양책 촉구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지금은 재정이 중요한데 재정은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용 문제, 질적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 의회에 대해서 전승, 대승적 차원에서 사실 이것을 좀 부탁을 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미국 시간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 중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바로 SOFR 심포지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그 브레인 오너 이사의 그 이게 연설과 네. 함께 또 다른 한 가지는 SOFR이죠. SOFR 그 이렇게 심포지움이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SOFR 한 번 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지난 그 3월 24일 날 앨런 의장이 리버 금리를 연말까지 완전히 교체시키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리버 금리는 디지털 달러 그러니까 그다음에 2012년 고용 창출이라는 목표를 도입한 것과 함께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에 해당됩니다. 60년 만에 가장 획기적 변화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왜냐? 모든 이렇게 해외에서 자금 조달할 때는 리버 금리, 라이버 금리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리버 금리가 각종 조작 사건에 휘말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영란은행, 그다음 페드에서 리버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지표, 대안지표를 얻은 상태거든요. 그게 바로 SOFR. 제가 이제 발음은 SOFR을 이렇게 발음하겠습니다. SOFR 금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SOFR 금리가 뭘까 하는 측면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버 금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버 금리와 거래 금액을 같이 하는 것은 이길 거래물을 가려는 것은 동일합니다는 사실 무담보 금리가 리버기 때문에 조작이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SOFR 금리는 담보입니다. 담보기 때문에 조작이 쉽지 않다. 그리고 조작이 문제가 됐다 보니까 조작하기 위해선 거래량이 적으면 조작이 쉽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많으면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 SOFR 관련되어 있는 것은 거래량이 무척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버 금리의 그 교체 배경이 되는
상태에서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기준금리니까 국제 저달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니까 신뢰가 중요하죠. 신뢰를 보완하기 측면에서 이 SOFR인데요. 이거 기리기에서 심포지엄이 열려서 SOFR 심포지엄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요. 이 심포지엄 내용은 60년의 대변화를 모색하는 이런 심포지엄이기 때문에 참여인사들이 많습니다. 참여인사들의 페드의 통화정책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할까 하는 측면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발언 이후에 본격적인 테이퍼링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초과지급 준비금 인상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월가에서 보면 SFR 심포지엄에서 네. 초과지급 준비율이라는 이게 인상할까 이 여부가 초점이 된다는 것이 아주 키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이제는 파월의 입장이 아니라 파월은 이제 금융활용 정책을 2023년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앨런의 시작대로 보면 내년에 완전 거기 되니까 테이퍼링 된다. 그래서 4월 달에 신규 일자리라든가 실업률에 있어서는 쇼크가 있긴 하지만 지금 그 이후에 고용 추세라든가 또 국채 금리를 보면 완전히 이런 그런 금융 완화, 고용 쇼크에 대한 금융 완화 지속된다. 이런 또 테이퍼링 완화 완화가 부식됐다 하는 측면은 이렇게 이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앨런의 진단 시각대로 내년에 완전 고용이 된다면 올해 내에 테이퍼링이 되는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전에 지난주에 앨런 의장의 금리 인상 발언이 아직 느닷없이 나왔죠. 그랬는데 그때 아마 어떤 방송을 주도하는 제가 어떤 방송이나 알고 있습니다는 그분의 그 프라이버시 문제를 생각해서 냈습니다. 사실 그분이 앨런의 초보자의 실수다, 재무장관 실수다, 발언이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앨런이라는 분은 하버드 노동경제학을 예일에서 전공하고 반드시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는 네. 학자로서도 교수직을 훌륭하게 해석하고 그다음에 스텝으로서 최고 직책에 해당하는 백악관의 CEA 경제자문위원을 위원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페드의 여성으로서 처음 의장도 하고 4년 재임 기간의 평가가 A로 나왔거든요. 미국에서는 네. A+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여성으로서 페드 의장이 될 때 초보자다 이렇게 해서 실수가 나온다 했지만 4년 재임 기간에 훌륭하게 평가해서 A 역대 페드 의장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무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런 분들의 그 발언에 대해서 경제 방송을 그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발언에 대해서 시장에 미칠 충격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에서 초보자의 실수다 해서 시청자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사람을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될까 하는 측면입니다.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국채금리가 1.46에서 1.60 오히려 4월 고용쇼크 이전보다 국채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가장 중립적인 시각을 지키는 워튼스쿨의 조라미 시글 같은 경우에는 페드의 통화정책 변화가 임박해 있습니다 하는 쪽도 오늘 나왔습니다. 네. 조라미 시글 얘기가 오늘 월가에서 화두가 됐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테이퍼링 문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이퍼링 할 때 항상 시간이 순서가 있죠. 왜냐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굉장히 되기 때문에 앨런의 금리 인상보다 시장의 시그널 주연 전제적인 프리앰프 시그널을 인식해야지 그게 금리 인상이 바로 한다. 한번 들어갔다 안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녀간에 바로 헤어지면 바로 헤어지는 것보다는 그때 시그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떠나갈 때 굉장히 이별의 충격을 사실상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제한 지금 양적완화 정책 쳤죠. 이것이 이제 사실 선셋으로 가야 되고 기한불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로 가야 되고 QE가 종료되고 금리 인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순서를 금융위기 이후에 테이퍼링 또 출구 전략 추진할 때 지켰었는데요. 그 이전에 그 중간 4개에서 가장 되는 게 자 금융완화를 줄이다가 이제 금융완화 규모를 줄이다가 늘리긴 늘립니다. 근데 줄이긴 줄이다가 그다음에 회선은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출구 전략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얘기입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래서 작년 9월 달부터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워낙 자산 부분에 거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금융안전보고서조차 자산 거품을 우려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한꺼번에 저 중간 단계에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가기에는 굉장히 시장의 부담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 은행에 지금 초과 지급 준비를 올리느냐 요 여부 그다음에 대선 충당 비율을 쌓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돼서 대선 충당 비율에 쌓는 문제는 이미 검토돼서 실행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초과 지급 준비율의 인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각도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초과 지급 준비율의 인상 문제가 되면 대선 충당 비율에 쌓는 문 왜냐하면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부분에 굉장히 지금 비루항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또 오늘 이렇게 그 저는 이 사람 캐시우드 우리나라에서 네. 뭐 이상한 사람으로 영어하는데 그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전 앵커는 잘 아시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좀 저를 돈나무라고 합니다. 돈나무라 합니까? 네. 네네.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캐시가 돈이고 우드가 네. 나무라서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그런 건 이제 되겠는데요. 그래서 영어도 좀 예, 좀 이상하게 이제 번역되는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쪽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 레버리지 비율을 많이 올렸던 부분이 테이퍼링 되다 보니까 충격으로 와닿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 이게 도지코인 발언 관련해서 월가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런 사람에 의해서 월가가 자 지금까지 뭐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왔던 월가가 흔들려야 되느냐. 일론 머스크 하나 저 이렇게 본인 자신도 무슨 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흔들려야 되느냐 하는 자성의 분위기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건전한 감독기구라는 룰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새로운 조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그 테이퍼링 준 테이퍼링의 조치에 해당되는 초과지급 준비율이 SOFR 심포지엄에서 나올까 하는 측면은 향후에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내용이다 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이 겹쳐다 보니까 오늘 나스닥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정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5월 3일이었죠.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방송을 통해 동학개미분들 응원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보낸 바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제였죠. 외국인이 손을 들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손을 들었다는 표현이 좀 했습니다는 사실 5월 3일 공매도 재개한 네. 이유에서 정책 당국자도 이제 이렇게 동학개미를 옹호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네. 그러면 내 재산은 뭐냐? 자 영향을 분석하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분들이 동학개미를 직접적으로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한국경제TV 방송일 때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 재산은 내가 보호해야 됩니다. 외국인의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내 재산을 보호해야 됩니다. 지면 내가 그만큼 손해가 나는 거고 자 여기서 적극적으로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동학개미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 자산을 보호해야 됩니다 하는 측면에서 자 작년에 코로나 직후에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경제TV가 사실 동학개미 운동을 주도해서 그때 당시에 코스피가 1458에서 1000미터로 떨어진 일부 대학 교수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수직으로 올랐습니다. 결국 그 혜택을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의 공매도를 재개한 이렇게 금융당국도 혜택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서운하게도 동학개미 입장에 이렇게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가 안 걸리긴 합니다는 5월 3일 날 공매도 재개하니까 이때도 뭐냐 코로나 직후와 마찬가지로 한국경제TV에서는 하루도 빠지지 못하고 내 재산 내가 지켜야 됩니다 하는 각도에서 이렇게 동학개미 분들한테 힘을 내는 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전 앵커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어제 사실 공매도가 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이겼다, 동학개미 이겼다 하는 것은 자 코스피에서 공매도 영향이 적은 데에서 적긴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해서 외국인이 팔아왔습니다. 근데 어제 마침내 2,300억 외국인이 이렇게 손을 들고 매수했습니다. 네. 매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난 그 공매도 재개에 지금 그 일주일 넘었죠? 어제까지 이제 꼭 8일이 됐네요. 거래일 기준이 아니고 시간 기준일 때 이 그 개인별로 이렇게 스탑에서 이렇게 났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들이 줄기차게 어제도 사는 상태에서 외국인보다 더 많이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동학개미 저력이 이렇게 돼서 공매도 충격을 흡수하는 관계로 해서 어제 이것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는 상황에서 어제 이렇게 한국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게임스톱이 지난 주말에 외국인에 가서 만날 때 이제 우리나라의 동학개미들이 과거 같지 않습니다 하는 외국인들이 직접 그것도 우리나라의 플레이어가 큰 중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에 이렇게 달러 약세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 외국인들이 어제 자 인과관계를 보겠습니다. 어제 인과관계는 사실상 뭐냐 외국인의 매수를 해서 환율이 떨어진 겁니다. 일종의 환율이 떨어질 걸 생각해서 환율이 떨어질 거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환차익을 생각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환율이 떨어진 배경입니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일부 뭐냐 일부 가격을 하락할 걸 예상해서 공매도 친 외국인들이 지금 5월 3일에 줄기차게 코스닥에서는 동학개미들이 매수함에 따라서 주가가 안 빠졌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일부 숏 커버링을 발생하는 이런 쪽에서 숏 커버링에서 다시 한번 대사 가지고 사는 해서 이게 주가가 올라갔던 측면도 만만치 않다 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쌓았던 동학개미들이 아까 전환가격에서 이겼다. 이제 추후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내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어제 이제 아마 우리가 방송 제목에 동학개미가 쌓았던 이렇게 동학개미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이렇게 제목이 나간 적이었습니다. 근데 꼭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한 적이 어저께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 강하게 올랐다 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유망한 기업들 뉴욕에 상장하는 것을 두고 단순히 시장 원리에 맡겨서만은 안 된다라는 호소에 국회의원과 정책 당국자가 같은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죠. 네. 근데 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IPO 행사를 열었습니다. 참여했던 분들이 전부 윤관석 이렇게 위원장이라든가 네. 김병욱 위원장, 그다음에 은성수 위원장, 그리고 거래소의 손병대 이사장에서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이렇게 증권 유관기관의 분들이 와서 일제히 최근에 국방이라든가 이런 유망기업들이 사실 뉴욕에 그 상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제히 IPO 행사다 보니까 얘기해서 한국 기업은 한국에 유치해야 된다는 시각으로 뉘앙스는 다르지만 다 했습니다. 우리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데 마켓컬리라든가 이런 데 갈 때 한국 증시는 좋은 기업이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동학개미도 어렵게 살아난 상태에서 좋은 투자가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도 일부 그 증권사의 CEO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 시장 원리에 맡겨서 좋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떠나가면 한국의 인프라가 세계 5위인데요. 빈 껍데기가 됩니다. 시카고 공포가 우려됩니다 하는 쪽으로 해서 자 한국 기업은 한국에 머물릴 수 있도록 상장. 이게 은둔의 왕국 그다음에 폐쇄적 시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민경제 3년 증가 좋은 기업이 돼서 네. 자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배당이라든가 뭔가에서 지출적인 측면, 생산적인 측면, 지출적인 측면에서 가면 그 소득에서 소비하면 국민의 성비하면 자 상품을 팔아주니까 이게 국민경제 3년 증가 법칙이 순환하게 잘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서 자 일부 증권사 CEO들이 아마 이게 거래소에서 아마 이 문제가 협의해야 되는 건데요. 시장 원리에 맡겨야 된다 하는 쪽에 얘기들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그런 것이 증권사의 CEO라 하더라도 시장 경제가 뭐냐 하는 측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경제는 제도적 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도적 틀 위에 활동하는 플레이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도적 틀이 평평해야 사실상 그 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완전 경쟁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도적 치료는 미국과 한국의 제도적 치료이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시장 경제에 맡기려면 자 한국 기업이 유망에 가서 글로벌 해외 투자의 수수료가 더 높아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증권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근데 좋은 기업들은 다 나가죠. 한국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증권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쪽에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원리는 자 제도적 틀, 프레임워크가 평평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서 활동하는 시장 참여들은 완전경쟁을 시장 원리에 따라 완전경쟁을 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평한 제도적 틀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자 우리가 좋은 기업을 유치될 수 있도록 한국에게 훌륭한 기업들이 유치될수록 또 미국에 나가 있는 상공회사에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네. 윤관석 위원장, 김병 아주 증권과 관련돼서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또 은성수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국 기업에 그것이 제도적 장애가 되는 부분을 좀 풀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 아주 훌륭한 이런 의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좋은 기업들이 한국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모처럼 코로나에서 살아났던 개인 투자가 동학개미들이 한국 증시에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자 생산이 되고 분배를 돼서 국민들이 지출하고 소비하면 자 국민경제 3명 그것이 한국 경제 독립성, 독립성 안정성이고 그래야 우리 국가 신임 되고 올라가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폐쇄적 시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폐쇄적 시각은 한국이 가장 훌륭하게 세계에서 돋보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개방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못해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네. 한국이 가장 해서 외국이 들어오도록 하는 게 가장 개방적 정책입니다. 국제금융 30년 종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5% 급락한 가운데 광란의 20년대가 재현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진단 말씀을 들어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국 증시의 좋은 투자자와 좋은 기업들이 많이 담기기를 바라는 염원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